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송영길의 선전포고 출간 북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. 송 전 대표는 북콘서트에 앞서 내년 총선에서도 현행 제도에서 연동형제가 유지됐을 때 할 수 있는 역할의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송 전 대표는 세종과 청주, 부산 등 전국을 돌며 북콘서트를 진행하고 시민과의 만남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